개인 소유의 땅이 도로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진천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던 빌라 입구를 토지주가 자신의 땅이라며 울타리로 막아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빌라 주민에는 노인들이 많아 불편을 넘어 당장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여 세대가 모여 사는 다세대 주택 입구가 철제 울타리에 가로막혔습니다. 땅 주인 측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땅 경계에 맞춰 울타리를 설치한 겁니다. 차량이 쉽게 드나들던 공간은 이제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펜스가 설치되면서 도로 폭이 좁아졌는데요. 주민들은 하나뿐인 통행로가 막혔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구름 앞으로 이게 온도가 올라온단 말이야, 이렇게. 택배기사들하고 힘들어 죽겠다, 지금. 주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들은 당장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연세 많은 노인들이 사시고 약간 치맥 있는 어른도 있으니까 주간보호에 다니시는 어른들도 계시거든. 지금은 그 차가 못 들어오니까. 더큰 문제는 다가오는 겨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초겨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난방 연료는 배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일러 돌려야 되는데 LPG 가스 같은 게안 들어오고 기름 떼시는 분은 또 기름을 못 넣고 그러니까는 생활이 안 되는 거지. 토지 소유자 측은 울타리 설치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30여 년전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도로로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왔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이고 그건 다세대니까 저는 그분들끼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몇 가지 제안을 해주시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지만 자치단체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입니다. 도로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 맞지만 사유지다 보니 손을 쓸수 없다는 겁니다. 건물 이외의 진입도로에 대해서 개인 소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민 간과 토지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고요. 30여 년 동안 사용해온 유일한 통행로가 갑자기 차단되면서 고립된 주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